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빙워크. 네, 공항에서 이제 수화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화물을 기다리고 계시고, 수화물이 없는 분들은 바로 공항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항에서 출구를 나와서 바로 지하철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계의 도시들이 공항과 지하철 또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런 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안에서도 그랬지만 또 여기 지하철을 타러 가는 곳에도 무빙워크가 양쪽으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경비시 위험하오니 순찰이 되셨고 만화 영화에서 하나 나왔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고 오는 것들을 영화에서 봤는데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어져서 저도 이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빙워크 길이 길죠. 지금 몇 번째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저 멀리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아주 멀리에서도 지금도 한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촬영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반대편 무빙워크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라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공항에서 빠져나와 이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고령자 또는 임산부, 유아 동반 승객께서는 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이 아주 여러 방면으로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각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 김포 골드라인, 개화, 서울역, 공항철도, 5호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공항철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좀 특이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층에서 만약에 서울역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 4층까지 가면은 인천공항 방향이 있고 또 지하 3층까지는 서울 방향, 아주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그 층 개념이 없으면 뭐 몇 번 헤매게 되죠.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하 2층은 방화 양촌 방면, 지하 3층은 상일동 마천 중앙보험병원 서울역 방향, 지하 4층은 개화 인천국제공항 방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도 바로 오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이용하시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항 철도 방향이 굉장히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곳이 지하 2층이고요. 또 한번 내려가면 지하 3층, 또 한번 내려가면 지하 4층. 그래서 같은 층에서 양쪽 방향을 오가며 방향을 찾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하 3층으로 가고 있고 저는 한 번 더 내려가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컨셉이 지하철과 공항, 또 항만, 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대한민국의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과 공항에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생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컬레이터를 세 번 내려온 거예요. 공항에서 또 한 번 내려왔었고요.